3번에 위아래 둘다 루트가 있으니까. 부모부터 해볼까? 얘를 유리하게 해서 필요한 거는 루트 더하기 루트겠지? 그래서 루트 더하기 루트. 그 다음에 분자를 유리하게 해서 필요한 것은 또 루트 더하기 루트다. 자, 얘랑 먼저 해주면 그 다음에 얘랑 해줘. 이런 순서로 가면 되잖아. 자, 노란색 먼저 해주니까 n 더하기 3에서 n을 빼는 거잖아. 그러면 3이 남죠. 3이 남고 여기 계산에 안 들어간 거는 그대로. 그 다음 주황색 부분 해보면 n 더하기에서 n 더하기를 빼니까 1이 되죠. 그럼 이 부분에서 3이 남고 n이 무한대 가면 개수만 보면 여기 1, 1이고 여기 1, 1이니까 약분되고 답은 3이 되겠다. 이렇게. 그러면 4번도 느낌이 좀 오겠죠? 분모부터 봅시다. n 더하기. 얘랑 해주고 자, 여기 4n 제곱에서 4n 제곱 더하기 1을 빼니까 마이너스 1이 남겠네. 그래서 분자에 마이너스 1 남고 딴건 그대로 적습니다. n 더하기 루트. 그다음 여기에서는 n 제곱에서 n 제곱 플러스 1을 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남고 n을 나눠도 되지만 실질적인 개수를 한번 찾아봅시다. 요거 두개 마이너스는 약분하면 2분의 1. 실질적인 개수는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고 2 더하기 2가 되니까 4가 되고.